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온 세상이 우쭈쭈 해줘야 되는 그런 공주님 한분 모셔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늘 대신해줬는데, 그러면 남편도 당연히 운전기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그럼 너도 니네 시댁 무수리 해라. 그래. 공평하게. 원제, 남편한테 차로 데려다 달라는 문제로 싸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원래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 소형 중고차 한 대가 있긴 했는데요. 사고가 났고 그 이후로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출근도 버스를 이용하고 타고 그랬는데 차가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제 차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난 몇년 동안 그 차를 타다가 바꾸고 싶다며 결국 팔았고 다른 새 차를 사는데 여기서 결혼하기 전 제가 모은 돈 1,100만 원을 남편 차에 보태줬어요. 그리고 남편도 1,1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나머지 부족한 건 할부로 했죠. 아, 그리고 저는 여전히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고 이게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을 아예 못합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다른 뜻 없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다 지난 주말이죠. 제 친구네 집들이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환승만 무려 3번이야. 총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당일이죠. 남편 일정이 취소됐고 집에서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쉬는 김에 나 친구네 집까지 좀 데려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폰 앱이 찍어보니까 자차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2시간.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지막하게, 이거 왕복이면 2시간이네? 이게 끝이었어요. 딱 봐도 해주기 싫다는 느낌이 들길래 너무 서운해서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자기 오늘 일정도 없는데 좀 왔다 갔다 해주면 안 돼? 대중교통 이용하면 버스랑 지하철이랑 세 번이나 갈아타야 된다고. 그게 보통 일이냐고. 거기다 내가 남도 아니고 아내인데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타협을 했죠. 그래, 좋아. 그럼 중간 지점에서 지하철 탈 테니까 반만 데려다 줘.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내비치더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저희는 집이 아니고 병원이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며칠 전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그날 병원에 왔던 거고,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 거 보고, 마음이 팍 식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됐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꺼. 이러고 그냥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뒤에 제가 손잡고 가자고 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됐다며 제 손을 확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왔고, 제가 다시 친구 집갈 때, 즉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 대답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친구들 만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운전자 입장에선 왕복 2시간 많이 힘들다. 그렇게 너무 당연한 듯 말을 하면 해주기 싫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물론 그렇다 해도 네 남편이 그러면 서운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의견이 반반 갈렸고, 또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 하지만, 넌늘 그래. 항상 내 시간, 내 스케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든 당연하게 해달라는 그 특유의 이상한 말투가 있다니까. 나는 그런 게 싫은 건데,
너는 나한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쏘아붙이기만 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지. 안 나겠냐? 뭐 그래도 아까 손 뿌리친 거 미안해. 이래가지고 그래,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건데 아무래도 내 말투가 당신 기분 상하게 했을 것 같긴 하네. 미안해. 이러고 뭐잘 끝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일이 3개월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당시 저희 회사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6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회사까지 차로 가면 25분 거리고 남편은 자유 출근제예요. 즉 무리가 없죠. 그런데 남편이 난 오늘 10시까지 출근하려고 했는데 너 데려다 주면 1시간 정도 붕 뜨잖아. 가는 길은 25분인데 다시 돌아오는 길은 막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르기도 애매해. 무엇보다 너 데려다 주려면 나도 6시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회사가 저희 회사랑 완전 반대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제 입장은요. 아니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고 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너무 서운하다 이거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뭐 결국 데려다 주긴 했는데 표정이 완전 똥 씹은 얼굴이고 힘든 티도 팍팍 내더라고요. 사람 무한하게.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편이 사고 싶다고 해서 제 중고차를 팔고 거기다 돈도 보탰으니까 분명 여기에는 제 지분도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은 1년에 많아봤자 서너 번이에요. 뭐 친구들은 애교 부리면서 태워달라고 말을 해봐라 이러는데 저는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요, 출근 시간이 유동적이라서 우리 엄마가 새벽 4시, 새벽 5시 출근 잡혀도 항상 군말 없이 태워다 주고 출근하셨고, 저도 학교 다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40분, 저희 회사까지 항상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아빠랑 너무나 비교가 되고, 거기다 우리 아빠는 매일이었고 남편은 1년에 서너 번 수준인데 그럼에도 제 부탁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가 나쁜 거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와중에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걸로 사랑을 확인하는 건좀 아니다 싶지만 난 너무 서운해요. 제가 5번 부탁하면 고작 3번 정도 들어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거, 뭐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조언 좀 부탁합니다. 댓글 1번, 진짜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네. 너 말이야 너. 늘 해주던 아빠랑 비교가 된다고. 그럼 늘 아침밥 해주던 시모랑 너랑 비교하면 너는 그거 다 해줄 거지. 깔깔깔깔깔. 2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한테 대충 다 나은 것 같으니까 2시간 운전시키려고 한 거고 네 워크숍 간다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 새벽부터 왕복 1시간 이상 운전을 시키려고 한 거다 이거 아뇨? 야, 그냥 택시 타면 안 되냐? 그저께 쓰니 아빠랑 남편을 비교할 거면 반대로 쓰니 남편도 자기 엄마랑 쓰니 비교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2번. 아니, 그 차에 돈이 들어가서 자기 지분이 있는 거면 너도 공동 주인인 거고, 그렇다면 운전도 네가 해야지. 그 지분이라는 게 혹시 남편 몸이냐? 왜 기사를 시켜? 네가 뭔데?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령을 하고 있어. 3번. 나도 아내고 여자지만 너 진짜 적당히 하세요. 운전 연수를 다시 받든가 정말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대중교통의 불편함 이 역시 네가 감수를 해야지. 왕복 2시간 운전이 장난이야? 아픈 사람한테 그게 쉬우냐고. 아니 운전을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해봤다면서. 근데 네 남편이 기사야? 남편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 남편 역시 자기 일정이 있는데 이게 뭔 랄지야 이게. 미친 거야? 4번. 나도 여자지만 이런 여자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 시간을 왜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남편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 들겠다. 5번. 아빠가 그랬으니까 네 남편도 당연히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시무가 그렇게 살았으면 너도 당연히 다 해줄 거지. 그렇지? 인간이 이기적인 걸 떠나서 글 말투도 이런 수준인데 평소 얼마나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겼을지 진짜 정떨어진다. 6번. 그냥 운전 연수를 받고 네가 운전하세요.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명령적으로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진짜 상대방 시간을 배려 안 한다 이건데 나라 해도 싫겠다. 오만장 다 떨어져. 네 됐으니? 아니 많아봤자 1년에 서너 번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차 팔아가지고 차를 사줬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냐고요. 2번. 제사도 1년에 서너 번인데 그것도 쉽겠지? 깔깔깔깔깔. 7번. 들어간 돈 도로 달라 하고 그걸로 택시 타고 다니세요. 8번. 남편이 반대로 야, 우리 엄마는 그거 나한테 다 해줬는데 너 뭐야?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진짜 궁금하다. 9번. 장난해요. 왕복 2시간이면 먼저 데려다 주겠다라고 나서도 말릴 판인데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우 평소 행동 어떨지 안 봐도 훤하고 뻔하다. 남편 불쌍하네. 10번. 나 거기 가려면 3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많이 힘들거든. 자기야 미안한데 나 한번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 내 친구도 들어갔으니까 운전기사 해! 이게 같냐고. 아니라고 하지 마. 너는 100% 분명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글을 보면 딱 느껴지죠. 물론 남편이 아내 데려다 주는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부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좋게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있으니가 글 전반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은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운전기사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완전 다르거든.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히 깔려 있잖아요. 나를 우쭈쭈 해줘, 나를 소중히 대해줘. 그런 걸 원하면은 본인도 상대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있으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해주는 게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죠. 뭐 부모니까. 근데 남편은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기 댓글처럼 시어머니가 하는 거 지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지. 아무튼 감사합니다.